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03 MBC 게임 스타 마이너리그 마이너 MSL 진행의 추성윤입니다. 자, 추석 연휴 막바지에 이제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것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스타 마이너리그와 함께 모두 다 몽땅 날려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해설에도 두 분의 명 해설가를 모셨습니다. 이승원 씨와 임성춘 씨 자리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분은 추석 연휴 때 어떤 일 하셨나요? 예, 뭐 고향에서 저도 잠만 잤고요. 네. 예, 뭐 날씨가 처음에 내려갔을 땐 좋았습니다만은 저는 집이 강원도다 보니까 그 태풍 매매 그 영향에 힘입어서 그냥 네. 집에서 열심히 뭐 TV 보고 게임하고 자다가 그리고 이제 건강하게 돌아왔죠. 네. 특별한 태풍 피해는 없으시고요? 예, 뭐 네. 제가 알고 있는 분이라든가 저희 집에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그 뭐 피해를 많이 입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태풍 피해를 입으신 분들 하루빨리 모두 다 이 수해 복구를 하시고 생업으로 다시 복귀를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임성춘 씨는 어떤 일 하셨나요? 예, 저는 뭐 집에서 게임만 했고요. 네. 용돈이 떨어져서 부모님께 한 10,000원 정도 사서 썼죠. 그 추석 연휴에 세뱃돈을 얻었다고 세배를 했다라는 소문이 있던데 맞나요? 아, 그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이 좀 많기를 좀 바랍니다. 네, 정말 알차게 또 추석 연휴를 보내신 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자, 추석 연휴가 마무리가 됐고 이제는 모두 다 생업으로 돌아오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자, 저희 스타 마이너리그도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각주의 2주차 경기를 시작을 해보겠는데요. 자, 오늘 경기 강도경 선수와 조병호 선수가 현장에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잠시 나왔거든요. 네. 자, 두 명 선수의 경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각주의 2주차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조만이 유일하게 아직까지 2주차 경기에 접어들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경기에서 G조였죠. 서지훈, 이현승, 장진남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G조의 경기는 오늘 마지막에 첫 번째 경기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다섯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스타 마이너리그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고 스타 마이너리그에 소속이 되어 있는 선수들 하나하나 일면일면을 살펴보면은 정말 메이저리그 못지않은 선수가 많다. 이런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네. 경기 방식, 앞으로 이 차기 스타리그에서의 경기 방식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이해를 잘 못하시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염려로 여기서 다시 한번 저희 스타 마이너리그와 차기 스타리그 진행 방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스타 마이너리그, 스타 메이저리그가 16강인데 비해서 저희는 24강 8개조 풀리그로 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 조의 1, 2위 선수들이 16강에 진출을 하겠고요. 8개조에서 각 조의 3위라고 할 수 있는 8명의 선수가 우선 1라운드에서 탈락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후에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4강까지 선발을 하는 토너먼트, 정말 박빙의 승부다.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부가 마찬가지다 할 수 있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자, 리그 결정전 차기 스타리그를 구성하는 그 직전에 있을 경기 방식이 되겠죠. 바로 메이저리그의 13위부터 꼴찌 16위까지의 선수와 저희 마이너리그의 5위부터 8위까지의 선수가 먼저 1라운드에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여기서 승자와 메이저리그 9위부터 12위까지의 선수가 2라운드에서 맞서게 되는데요. 이 경기에 이제 2라운드 승자 4명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겠고 패자 4명은 마이너리그에 잔존하는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저희 마이너리그에서 만나보고 있는 이 많은 선수들, 24명의 선수들 가운데에서 차기 스타리그, 메이저리그에 올라가는 선수가 모두 다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많은 선수들이 3명이 한 개조로 나뉘어져서 편성이 돼서 펼쳐지는 조별풀리그. 정말 새로운 시도 방식의 정말 멋진 경기로 여러분께 인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3명이 풀리그이기 때문에 단 1패만 어처구니없이 당해도 바로 네. 떨어질 수가 있죠. 예, 만약에 2패를 하게 되면 무조건 탈락이 되고요. 네. 그나마 다행인 게 1패를 하더라도 1승을 하게 되면요. 예, 재경기나 아니면 그냥 올라갈 수도 있죠. 네. 순식간에 1승 1패로 물고 물리면서 3명의 선수가 동률의 연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네. 뭐 재경기를 통해서 결국 한 조에서 2명의 선수는 어쨌든 가려야 되니까, 예, 번외 경기로서, 예, 2명을 가리는 그런 경기가 치러지겠죠. 네. 현재까지 G조만을 제외하고서 모든 조가, 7개 조가 한 경기씩을 치르게 됐습니다. 1승을 하고 있는 선수가 7명, 1패를 하고 있는 선수가 7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오늘 첫 번째 경기에 나서는 강도경 선수가 바로 1승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승을 하고 있는 선수가 이렇게 2주차 경기에서 1승을 더하게 된다면 바로 16강 진출이 확정이 되겠고요. 그렇죠. 1패를 하고 있는 선수가 만약에 1패를 더하게 된다면 본인 혼자 탈락이 확정이 되는 정말
조별 풀리그라고는 말씀을 드리지만 그 1승과 1패가 바로 16강 진출에 탈락, 진출 여부를 바로 결정해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5경기, 말씀드린 대로 5경기를 준비해봤습니다. 각 조의 2주차 경기와 1주차 경기를 치르지 못했던 G조의 경기까지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죠. 자, 강도경 선수와 조병호 선수가 가장 먼저 경기를 치르겠는데요. 먼저 24명의 선수 명단부터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A조에는 송학순, 김현진, 변길섭 선수가, B조에는 강도경, 김동진, 조병호 선수, C조에는 박정길, 최수범, 주진철 선수, D조에는 임정호, 박신영, 오상봉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자, 3명씩 편성이 되어 있는 조별 플리그, E조에는 나경보, 백영민, 박정석 선수, F조 김정민, 조정현, 박성준 선수, G조에는 아직까지 경기가 없는 조인데요. 서지훈, 이현승, 장진남 선수가, 그리고 마지막 H조에는 조용성 선수, 김성재 선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재욱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이제 오늘 3주차의 경기를 치를 5경기입니다. 먼저 준비를 하고 있는 두 명의 선수였죠. B조의 선수들인데요. 강도경 선수의 저그와 조병호 선수의 프로토스가 오늘 3주차에 문을 열겠고요. 뒤에서는 C조의 박정길 선수와 주진철 선수의 대결, D조의 임정호 선수와 오상봉 선수의 경기, A조의 송학승 선수와 변길섭 선수의 경기. 여기까지가 B조, C조, D조, A조의 2주차 경기가 되겠고, 1주차 경기를 치르지 않았던 G조의 서지훈 선수와 이현승 선수의 경기가 오늘 마지막 경기로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총 5경기, 지난주에 3경기만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예. 숙제를 하나 안 했다가 이번 주에 몰아서 하는 그런 느낌으로 5경기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와 조병호 선수의 오늘 첫 번째 경기죠. B조의 2주차 경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도경 선수가 현재 1승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조병호 선수가 여기에서 강도경 선수를 놔준다면 강도경 선수는 그야말로 바로 16강에 진출하는, 가장 먼저 진출하는 그런 영광의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2승을 네. 딱 만들어내는 셈이기 때문에 강동규 선수는 바로 예, 그 다음 단계 예, 16강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김동진 선수를 상대로 건틀레티지에서 굉장히 초반부터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강도경식의 어떤 그 다수의 저글링 예, 그런 거를 보여주면서 김동진 선수를 눌렀습니다. 네. 자, 월요일에 경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정말 바쁠 수밖에 없는 강도경 선수입니다. 빠른 그런 예. 초전의 박살을 내겠다는 예. 그런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네. 이와 맞서는 선수 조병호 선수입니다. 예, 조병호 선수 얼마 전만 해도 프로토스의 경기에서는 정말 잘한다 싶었는데 김한중 선수에게 2-0으로 패배를 하고 왔어요. 예, 저전 성적이 저희 리그에선 상당히 좋지 않은데 예, 강도경 선수를 제물로 삼아서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네, 서로 앞에 맞서고 있는 상대 선수가 재물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네. 바람은 있을 텐데요. 자, 강도경 선수 1승, 조병호 선수는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됐습니다. 여기에서 강도경 선수를 조병호 선수가 잡아주면서 강도경 선수가 1승 1패, 또 조병호 선수가 1승을 기록하게 되고 이제 남아있는 하나의 경기가 더 있죠. 이 B조의 김동진 선수와 조병호 선수와의 경기에서 김동진 선수가 승리를 한다면 그야말로 1승 1패로 물고 물리면서 네. 다시 한번 재경기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는데요. 자, 강도경 선수 지난주에 지난번에 1주차 경기를 펼치는 모습으로 봐서는 컨디션이 상당히 많이 향상 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멋진 경기를 기대를 하면서 자,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를 경기 맵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심레이너스 메모리 앞마당 가스가 없기 때문에 저브의 럴커와 뮤탈리스크가 나온 시점에서 프로토스가 최대한 얼만큼의 피해를 받지 않고 막아낸 후에 질럿의 공격력과 공격력과 발 업그레이드가 된 후에 템플러와 함께 나가면서 저브의 가스 멀티를 부셔주고 자신은 피해를 입지 않고서 그 자신의 가스 멀티를 확보하는 게 이 프로토스가 이 맵에서 보통 보여주는 플레이였죠. 네. 조병호 선수는 이 경기 맵이 네. 이 맵이 아니고 정말 싫어할 만한 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다크사우론 네. 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다크사우론에서 그 팀 리그를 통해서 여러 번 패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병호 선수의 페이스가 예, 너무 나쁜 것이 아니야. 대저그전 페이스가 너무 나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네. 뭐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48강, 그러니까 MBC 게임 스타리그 48강에서 장진남 선수를 만났는데 2-0으로 장진남 선수를 이겼거든요.
있거든요. 네. 장진남 선수의 대프로토 수전 능력을 뭐 생각을 해보면 정말 대단한 일인데 이 2대0으로 이길 때 첫 번째 사용됐던 맵이 이 집레어스 메모리 정글판 버전 1.5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조병호 선수가 강도경 선수를 맞아서 뭐 좋은 예 경기를 충분히 펼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맵이 잡혔기 때문에 그 뭐 다크사우론에서 여러 번 졌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좀 의기소침한다거나 뭐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마이너 리그이니만큼 다시 한번 도전하는 자세로 자신의 모든 기량을 양 선수가 다 같이 쏟아볼 수 있는 그런 명경기를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도경 선수와 조병호 선수의 B조의 2주차 경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승을 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 HOT 포레버 한빛 스타즈 소속입니다. 예, 프로토스전 예, 승률이 10승 8패입니다. 55.6%. 생각만큼 네. 프로토스전 승률이 좋지는 않아요. 네, 자, 이와 맞서는 선수입니다. 조병호 선수입니다. 우리 예. 팀에. 조병호 선수 저구전 2승 8패거든요. 네. 예. 이거 승률이 20%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도 지면 승률이 10%대로 떨어집니다. 네. 자,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네요. 네, 경기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2003 MBC 게임스타 마이너리그 B조의 2주차 경기 두 번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먼저 강도경 선수의 진영 4시 방면에 경기를 갖고 있고요. 6시 쪽에 보시는 넥서스가 바로 조병호 선수입니다. 조병호 선수가 6시에 강도경 선수가 4시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예, 조병호 선수 스타팅 위치가 보통의 그 프로게이머들이 가장 싫어하는 위치에 걸렸습니다. 보통 초반 시작하는 위치가 싫어하는 부분이 입구가 지금 집레이너스 메모리 6시처럼 이렇게 꺾여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상당히 싫어하거든요. 네. 그 게이트웨이를 입구 쪽에 지으러 가는 초반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본진 쪽에 짓는다 하더라도 유닛이 센터 쪽으로 나가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자, 빠르게 파일런 워프하면서 서시를 들어가고 있는 조병호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오늘 경기를 통해서 한빛스타즈의 강도경 선수의 컨디션을 한번 또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이후의 스케줄까지 생각을 네.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뭐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강도경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 5게임 성적을 보니까 1승 4패입니다. 그리고 조병호 선수가 조병호 선수의 좀 그 케이스를 살펴보면 저그대 프로토스전 5게임 최근 5경기의 성적이 5패고요. 네. 예, 서로 간에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은 그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이 맵에서 특히나 밸런스가 그나마도 잘 맞고 있는 맵에서의 어떤 경기이기 때문에 좀 대등한 경기를 좀 예측할 수가 있어요. 네. 자, 강도경 선수의 개인 플레이 화면을 직접 보시겠습니다. 자, 정찰 들어와 있는 프로브 조병호 선수가 먼저 정찰에 성공을 했고 강도경 선수도 지금 드론이 거의 다 적진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죠. 자, 상대 위치를 발견했습니다. 강도경 선수. 예, 12드론 앞마당 멀티를 선택한 건 참 잘한 거네요. 지금 조병호 선수는 투게이트 빠른 그 질럿을 이용한 공격을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빠른 테크트리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초반부터 자원도 그다지 많이 모으지 않았는데 보로우가 벌써 업그레이드가 됐네요. 강도경 선수의 개인 화면 보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이제 가스를 채취하기 위한 준비를 하나요? 네, 익스레서 건설을 하고요. 적진 안에 대한 꼼꼼한 정찰. 원게이트 상태에서 빠른 테크를 선택했다는 것은 아무래도 집레어스 메모리 에서의 그 러쉬 거리, 예, 이런 것들이 멀다. 그러니까 저그가 테크트리 올릴 건 뻔하고 앞마당 12도는 앞마당 가져가면서 테크트리 올릴 것이 예, 기본적으로 뻔하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뭐 투게이트 하드코어 질러 러쉬를 해서 뭐 좋은 타이밍에 성공 콜론이라든가 저글링 튀어나오면 아무런 효과 없지 않습니까? 그럴 바에는 원게이트 상태에서 그냥 게스트 채취 빨리 하면서 이후에 중후반 이후에 테크트리를 올린 상태에서의 공격을 생각을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앞마당 지역까지 발견이 됐고요. 아, 질럿이 벌써 들어와 있네요. 예, 저 질럿은 해초리를 때리는 게 그다지 의미가 없겠죠. 아무래도 원게이팅인 걸 확인이 된 상태이니까요. 무상함을 느끼고 뒤로 질럿이 빠져나갔습니다. 자, 방어 준비까지 서두르고 있는 강도경 선수.
예, 강두경 선수 네. 지금 3H3로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네, 자 저글링 1차로 생산이 돼서 경찰드론 프로브를 잡았습니다. 자 앞마당에서 자원 소비해버렸죠. 아 강두경 선수 지금 게스티치를 중단한 것처럼 보이고 앞마당 지역에 네오를 갔습니다. 예, 이제 그 전체적인 화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저글링이 적진을 향해서 강두경 선수 지금 출발을 한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조병호 선수는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지금 하면서 게이트가 지금 지어지는 상황이 원 게이트 상태에서 앞마당에 캐논을 건설하고 공격력 업그레이드를 하겠다는 거. 이거는 빠른 확장의 의도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질러 제자리 잘 서 있어야 됩니다. 자 뒤로 돌면서 들어옵니다. 자 입구 쪽에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 조병호 선수. 네. 자 일단 뒤로 물러나고 있는 황도경. 강두경 선수 제 생각에는 저번처럼 초반에 아무래도 승부를 볼 것 같습니다. 에어를 빨리 간다는 것은 비탈리스크나 럴커를 빨리 생산을 한다는 건데요. 조병호 선수는 지금 테크트리가 그 보통의 원게이트 플레이 때보단 느리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 멀티를 할 수도 있거든요. 아, 다시 한번 경찰을 들어와서 꼼꼼하게 상대 상황을 살피고 있습니다. 조병호 선수. 네, 조병호 네. 선수의 지금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게이트는 빠른 테크트리를 위해서 대부분의 프로토스들이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앞마당 쪽에 내려와서 파일런을 지었다는 것은 확장할 의도가 충분히 보이는 상태니까 이 상태에서 스파이어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이기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분명히 앞마당에 확장을 할 거면 자원을 모으고 있을 그럴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게이트를 하나도 늘려버립니다, 그냥. 자, 딜러 세 마리가 위쪽으로 돌아서 이동을 하는 모습이 잠시 나왔고요. 자, 길이 엇갈리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아래쪽으로 저글링이 다시 한번 달리기 시작합니다. 위쪽에 호수인가요? 우물 같은데요. 우물은 아니겠군요. 강 같기도 하네요. 네, 호수가 맞겠죠. 자, 붙어서 왔기 때문에 강두경 선수는 못 봤을 수도 있거든요. 예. 네. 자, 뒤쪽에서 뒤를 한번 찔러봅니다. 넷과 저글링과의 도전. 조병호 선수 아무래도 좀 답답할 거예요. 보통 2맵에서 저그가 3매 처리로 시작을 하는 게 보통인데 자신의 테크트리에 비해서 지금 강두경 선수의 그 테크트리가 상당히 빠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고 지금 멀티를 하기에도 뭐하고 본진에 캐논을 깔기에도 뭐하고요. 아 조병호 선수가 지금 강동영 선수가 오버로드를 동원을 해서 앞마당 쪽에 혹시라도 넥서스가 지어졌을까 확인하는 그런 모습이 잠깐 예 바로 이 오버로드가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꼭 마치 파일런이 지어진 위치는 조병호 선수 확장할 것처럼 보였는데 이스타게이트가 이스타게이트 지금까지 와서 발견을 하고 발견을 예 네. 발견했어요. 발견했으면은 조병호 선수 입장에서는 들킨 겁니다. 자 미타리스 생산이 돼서 적진 조병호 선수의 본인 안쪽에 프로브 사냥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도경 허세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자 미타리스 네 마리가 본인 안쪽에 공격. 앞마당에 포톤 캐논이 있으니까 질럿으로 홀드 세워놓고 그 이후에 투 게이트 상태에서 드라곤만 생산해서 저 커세요 예, 컨트롤 해주면은 네. 뭐 쫓아내길 수는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지만 캐논을 한 개만 먼저 했더라도 네네. 보다 식사리 이런 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식사가 점점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도경 선수. 자, 드라곤 우선 1.4로 제거해 줬고요. 드라곤 나와야 하고 당연히 지금은 커세어도 계속 충원이 돼야 됩니다. 네. 아, 방어할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뮤탈리스 하나 더 오히려 강동윤 선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야, 앞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고 마는데요. 뮤탈리스트만 막아내게 된다면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의 질럿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러쉬 타이밍도 뭐 생각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생기거든요. 네, 자, 컷에 하나 나왔습니다만, 이 숫자에서 비교가 안 되죠. 예, 아까 전 프로브가 들어갔을 때, 전 앞마당 쪽에 레어가 완성된 것을 봤을 줄 알았거든요. 지금 조병호 선수는 대처가 너무 늦었어요. 자, 딜러시 영러시 개념처럼 앞으로 한번 지나가봤습니다만 들어가봤습니다만 별로 뭐 방어 타워에 의해서 뒤로 밀어놨고요. 네, 스커즈의 모습이 보이니까 아칸이 지금 하체화되고 있는데 이거 넥서스 파괴 되겠는데요. 네. 넥서스가 먼저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컨셉까지 함께 보내서 넥서스는 깨고 나가겠죠. 나가봅니다만 넥서스가 파괴되고 마는 조병호 선수입니다. 뮤탈리스 뭐 아, 조병호 선수 넥서스 잃고 바로 뒤지.
자, 전혀 꼼꼼하게 강동혁 선수의 태크와 본진 안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조정호 선수 무언가 놓친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강동혁 선수가 승리를 두 번 연속으로 했거든요. 예. 패배 없이 2승을 기록하면서 비조 16강에 가장 먼저 진출하는 선수로 강동혁 선수가 결정됩니다. 자, 조병호 선수와 강동혁 선수의 대결. 좀 박진감 넘치는 두 선수의 병력 간의 충돌을 한번 기대를 해봤습니다만 강동혁 선수의 뮤탈리스크에 의해서 조병호 선수가 조금은 어이없이 무너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예, 강동혁 선수는 저번 플레이와 같이 초반부터 이렇게 게임을 끝내자 이런 생각으로 게임을 했는데요. 네. 조병호 선수는 정말 아쉬워요. 캐논 하나만 지웠다면은 그 뮤탈리스크만 막았다면 예, 질럿의 공격력과 방어 그 발 업그레이드가 된 후에 상대방의 그 게스멀티만 한 개, 두 개, 예, 초반에 한두 개만 주지 않는다면은 조병호 선수가 상당히 유리한 페이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데요. 네. 초반에 너무 방심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강동혁 선수가 방송을 알죠. 나갔다가 다시 예. 들어와서 자리에 앉는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 뮤탈리스크만 그 초기에 진압할 수 있거나 혹은 뭐 진압하지 않아도 쫓아낼 수만 있다면은 바로 아칸이 합체되는 시점에서 공격력 1단계 업그레이드는 이미 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뭐 앞마당 쪽이든지 본진으로 난입을 하든지 뭐 정글링 뮤타 그 콤보가 상대가 안 되는 조합이 나오니까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 충분히 영러시도 가능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네. 뭐 확장 저지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나왔겠죠. 근데 예, 조병호 선수가 어쨌든 뭐 강동혁 선수에게 마치 앞마당을 할 것처럼 의도를 보이다가 그다음에 테크트리를 올리는 그런 그 방법을 썼기는 썼습니다만은 예, 상대적으로 강동혁 선수가 준비해 온 전략이 예, 뭐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병호 선수 아쉽게 패배를 했죠. 네. 아, 조병호 선수가 머뭇거리고 경기를 못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강동혁 선수가 자신의 전략대로 네. 그대로 좀 더 빠르게 한 수 앞서서 플레이를 펼쳐 나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강동혁 선수 16강에 가장 먼저 진출하게 됐습니다. 네. 2승 무패를 기록하면서 남아있는 경기 비조의 경기죠. 김동진 선수와 조병호 선수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강동혁 선수는 16강 진출에 성공을 하게 됐고요. 김동진 선수도 1패, 조병호 선수도 1패. 남아있는 한 경기의 승자가 바로 비조에서는 16강 진출을 하는 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비조 강동혁 선수가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저희는 잠시 뒤에 계속해서 오늘의 이어지는 경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